준비됐어? 우리 함께 꿈을 키우고 우리 함께 꿈을 심고 우리 함께 꿈을 맺어준다. 코로나19라는 엄청난 위기 앞에 참 오랫동안 모두가 힘들어했고 아파했습니다. 끝날 듯 끝날 것 같지 않은 고통과 시련 앞에 어떤 위로와 격려를 해드려야 하냐라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그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 인생이 변화된 사람들의 이야기가 제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어렵고 힘든 시간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기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책의 제목처럼 예수님을 만난 그날부터 우리 인생이 새롭게 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책에 등장하는 11명은 당시 소외받고 외면당하는 소위 비주류라고 불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를 보면 팬데믹으로 너무 많은 사람이 시리에 빠져 스스로를 나는 비주류야 라는 늪에 가두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우리 사회에 줄 수 있는 메시지가 뭘까? 그런 점에서 저는 두 가지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성경을 보니 하나님은 그런 비주류를 통해서도 일하신다는 것을 볼 수 있었거든요. 또한 책의 첫 등장인물인 수로보닉의 여인 편에 플러스 스토리로 등장하는 이야기처럼 알고 보면 그분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다는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The Day, 당신을 만난 날. 이 책은 예수님을 만나 인생이 변화된 11명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것만 좋은 건 아닙니다. 이 책은 성경을 보는 시선을 다시 새롭게 제시하는 책입니다. 성경에는 미처 다 담지 못한 수많은 이야기가 숨겨져 있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성경을 보는 거룩한 상상력이 우리 안에 넘치기를 기대합니다.
준비됐어? 우리 함께 꿈을 키우고 우리 함께 꿈을 심고 우리 함께 꿈을 맺어준다. 그래, 우리 함께. 코로나19라는 엄청난 위기 앞에 참 오랫동안 모두가 힘들어했고 아파했습니다. 끝날 듯 끝날 것 같지 않은 고통과 시련 앞에 어떤 위로와 격려를 해드려야 하냐라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그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 인생이 변화된 사람들의 이야기가 제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어렵고 힘든 시간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기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책의 제목처럼 예수님을 만난 그날부터 우리 인생이 새롭게 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책에 등장하는 11명은 당시 소외받고 외면당하는 소위 비주류라고 불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를 보면 팬데믹으로 너무 많은 사람이 실의에 빠져 스스로를 나는 비주류야 라는 늪에 가두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우리 사회에 줄 수 있는 메시지가 뭘까? 그런 점에서 저는 두 가지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성경을 보니 하나님은 그런 비주류를 통해서도 일하신다는 것을 볼 수 있었거든요. 또한 책의 첫 등장인물인 수로보닉의 여인 편의 플러스 스토리로 등장하는 이야기처럼 알고 보면 그분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다는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The Day, 당신을 만난 날. 이 책은 예수님을 만나 인생이 변화된 11명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것만 좋은 건 아닙니다. 이 책은 성경을 보는 시선을 다시 새롭게 제시하는 책입니다. 성경에는 미처 다 담지 못한 수많은 이야기가 숨겨져 있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성경을 보는 거룩한 상상력이 우리 안에 넘치기를 기대합니다.
준비됐어? 우리 함께 꿈을 키우고 우리 함께 꿈을 심고 우리 함께 꿈을 맺어준다. 코로나19라는 엄청난 위기 앞에 참 오랫동안 모두가 힘들어했고 아파했습니다. 끝날 듯 끝날 것 같지 않은 고통과 시련 앞에 어떤 위로와 격려를 해드려야 하냐라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그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 인생이 변화된 사람들의 이야기가 제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어렵고 힘든 시간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기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책의 제목처럼 예수님을 만난 그날부터 우리 인생이 새롭게 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책에 등장하는 11명은 당시 소외받고 외면당하는 소위 비주류라고 불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를 보면 팬데믹으로 너무 많은 사람이 시리에 빠져 스스로를 나는 비주류야 라는 늪에 가두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우리 사회에 줄 수 있는 메시지가 뭘까? 그런 점에서 저는 두 가지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성경을 보니 하나님은 그런 비주류를 통해서도 일하신다는 것을 볼 수 있었거든요. 또한 책의 첫 등장인물인 수로보닉의 여인 편에 플러스 스토리로 등장하는 이야기처럼 알고 보면 그분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다는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더 데이, 당신을 만난 날. 이 책은 예수님을 만나 인생이 변화된 11명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것만 좋은 건 아닙니다. 이 책은 성경을 보는 시선을 다시 새롭게 제시하는 책입니다. 성경에는 미처 다 담지 못한 수많은 이야기가 숨겨져 있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성경을 보는 거룩한 상상력이 우리 안에 넘치기를 기대합니다.
준비됐어? 우리 함께 꿈을 키우고 우리 함께 꿈을 심고 우리 함께 꿈을 맺어준다. 코로나19라는 엄청난 위기 앞에 참 오랫동안 모두가 힘들어했고 아파했습니다. 끝날 듯 끝날 것 같지 않은 고통과 시련 앞에 어떤 위로와 격려를 해드려야 하냐라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그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 인생이 변화된 사람들의 이야기가 제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어렵고 힘든 시간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기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책의 제목처럼 예수님을 만난 그날부터 우리 인생이 새롭게 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책에 등장하는 11명은 당시 소외받고 외면당하는 소위 비주류라고 불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를 보면 팬데믹으로 너무 많은 사람이 시리에 빠져 스스로를 나는 비주류야 라는 늪에 가두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우리 사회에 줄 수 있는 메시지가 뭘까? 그런 점에서 저는 두 가지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성경을 보니 하나님은 그런 비주류를 통해서도 일하신다는 것을 볼 수 있었거든요. 또한 책의 첫 등장인물인 수로보닉의 여인 편에 플러스 스토리로 등장하는 이야기처럼 알고 보면 그분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다는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The Day, 당신을 만난 날. 이 책은 예수님을 만나 인생이 변화된 11명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것만 좋은 건 아닙니다. 이 책은 성경을 보는 시선을 다시 새롭게 제시하는 책입니다. 성경에는 미처 다 담지 못한 수많은 이야기가 숨겨져 있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성경을 보는 거룩한 상상력이 우리 안에 넘치기를 기대합니다.
준비됐어? 우리 함께 꿈을 키우고 우리 함께 꿈을 심고 우리 함께 꿈을 맺어준다. 코로나19라는 엄청난 위기 앞에 참 오랫동안 모두가 힘들어했고 아파했습니다. 끝날 듯 끝날 것 같지 않은 고통과 시련 앞에 어떤 위로와 격려를 해드려야 하냐라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그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 인생이 변화된 사람들의 이야기가 제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어렵고 힘든 시간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기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책의 제목처럼 예수님을 만난 그날부터 우리 인생이 새롭게 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책에 등장하는 11명은 당시 소외받고 외면당하는 소위 비주류라고 불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를 보면 팬데믹으로 너무 많은 사람이 실의에 빠져 스스로를 나는 비주류야 라는 늪에 가두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우리 사회에 줄 수 있는 메시지가 뭘까? 그런 점에서 저는 두 가지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성경을 보니 하나님은 그런 비주류를 통해서도 일하신다는 것을 볼 수 있었거든요. 또한 책의 첫 등장 인물인 수로보닉의 여인 편에 플러스 스토리로 등장하는 이야기처럼 알고 보면 그분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다는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더 데이, 당신을 만난 날. 이 책은 예수님을 만나 인생이 변화된 11명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것만 좋은 건 아닙니다. 이 책은 성경을 보는 시선을 다시 새롭게 제시하는 책입니다. 성경에는 미처 다 담지 못한 수많은 이야기가 숨겨져 있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성경을 보는 거룩한 상상력이 우리 안에 넘치기를 기대합니다.
준비됐어? 우리 함께 꿈을 키우고 우리 함께 꿈을 심고 우리 함께 꿈을 맺어준다. 코로나19라는 엄청난 위기 앞에 참 오랫동안 모두가 힘들어했고 아파했습니다. 끝날 듯 끝날 것 같지 않은 고통과 시련 앞에 어떤 위로와 격려를 해드려야 하냐라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그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 인생이 변화된 사람들의 이야기가 제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어렵고 힘든 시간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기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책의 제목처럼 예수님을 만난 그날부터 우리 인생이 새롭게 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책에 등장하는 11명은 당시 소외받고 외면당하는 소위 비주류라고 불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를 보면 팬데믹으로 너무 많은 사람이 시리에 빠져 스스로를 나는 비주류야 라는 늪에 가두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우리 사회에 줄 수 있는 메시지가 뭘까? 그런 점에서 저는 두 가지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성경을 보니 하나님은 그런 비주류를 통해서도 일하신다는 것을 볼 수 있었거든요. 또한 책의 첫 등장 인물인 수로보니게 여인 편에 플러스 스토리로 등장하는 이야기처럼 알고 보면 그분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다는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더 데이, 당신을 만난 날. 이 책은 예수님을 만나 인생이 변화된 11명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것만 좋은 건 아닙니다. 이 책은 성경을 보는 시선을 다시 새롭게 제시하는 책입니다. 성경에는 미처 다 담지 못한 수많은 이야기가 숨겨져 있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성경을 보는 거룩한 상상력이 우리 안에 넘치기를 기대합니다.
샬롬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하나님께서 주신 평화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샬롬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현장과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모든 예배자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바로 그러한 은혜 주십니다. 어느 날은 참 힘든 하루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 하루는 그냥 그날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이어오다가 더 이상 견디기 힘든 하루였겠죠. 그래서 그날따라 제 삶에 불확실한 것을 좀 셌습니다. 불확실하고 불안전하고 내 힘으로 잘 안 되는 것들을 세다 보니까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손가락이 10개가 있어도 두 바퀴를 돌려도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확실한 것을 세보자. 그랬더니 한 가지밖에 안 떠오르더라고요. 예수님의 사랑. 아무리 다 불확실해도요, 예수님의 사랑은 확실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한 가지 확실한 예수님의 사랑이 수십 번을 돌려 세웠던 그 불확실한 모든 것을 이기고도 남더라고요. 우리 그 확실한 주님의 사랑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하루를 보내셨나요? 어떤 한 달을 보내셨나요? 어떠한 기나긴 해를 보내고 계신가요? 그 중에서도 우리에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그 주님의 사랑, 그 확실한 한 가지, 모든 것을 이기는 그 확실한 한 가지를 붙잡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보다 더 큰 사랑, 우리 함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신 그
가지고 계속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눈에 아무 증거 아니면도 우리 주님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찬양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네 걸으며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인마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한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밤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바귀에 아무 증거 주님의 거룩함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라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걸어가세 찬양합니다 걸어가세 믿음 위에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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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주님의 거룩함을 주님의 거룩함을 주님과 함께 걷습니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품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주님의 품 안에 참된 평강이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어서 우리의 죄짐을 맡아주신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삶에서 지는 짐 중에 제일 무거운 짐은 뭘까요? 저는 죄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해결할 수가 없고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희석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무겁고 그 감당하기 어려운 죄짐을 예수님께서 지어주셨습니다. 제일 무거운 짐을, 제일 해결하기 어려운 짐을 주님께서 지어주셨는데 우리가 삶에 어떤 짐을 더 이상 맡기지 못하겠습니까? 죄짐마저도 지어주신 주님께 이 시간 우리 찬양하며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짐을 맡겨드리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가볍게 하실 것이고 대신 해결해 주실 것이고 그것으로 은혜되게 하시고 역전되게 하시고 간증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 주를 Yeah.
죽지 아니하. 세상 침묵을 멸시하고 우리를 조롱할지라도 세상 침묵 멸시하. 여러분의 어깨에 있는 짐을 주님께 내어 맡기드리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지어진 그 짐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길 원합니다. 또한 여러분 안에 생각나게 하시는 그 사람을 위하여서, 그 공동체를 위하여서 그 짐을 주님께서 대신 맡아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죄의 짐마저도 맡아주시고 해결해 주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짐을, 우리의 모든 근심과 걱정의 짐을 대신 맡아주시고 그것 또한 은혜로 바뀌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우리의 모든 죄짐을 주님 앞에 맡겨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죄짐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짐들을 주 앞에 내어 맡겨드리길 원합니다. 주님 받아주옵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아픔의 짐과 걱정의 짐과 근심의 짐과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버거운 짐들을 주님께서 대신 맡아주셔서 해결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능력 되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해결 되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짐을 맡아 그것들을 은혜로 바꿔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이 시간 믿음 가지고 그 십자가 앞에 꺼내놓기를 원합니다. 어떤 것도 주님께서 해결하지 못하실 것은 없으며 어떤 것도 주님 앞에 버거운 것은 없습니다. 주님 그것들을 오직 믿음 하나 가지고 주님 앞에 내어 맡겨드리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짐들을 주여 대신 맡아주시사 현장에서 또 미디어로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네, 십계명 마지막 열 번째 계명입니다. 예,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예, 이 열 번째 계명은 십계명 전체를 아우르는 계명입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다른 율법들은 이제 뭐뭐 하지 마라 하라 해라 하지 마라 행동에 대한 문제인데 이 열 번째 계명은 탐심, 탐내지 말라, 그러니까 욕심, 마음의 문제를 금지하는 규정이기 때문에 가장 포괄적이고 큰 규정입니다. 그래서 1세기 유대인들, 특별히 랍비들은 이 열 번째 규정이, 열 번째 계명이 십계명 전체를 요약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십계명 시리즈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마음으로 함께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은혜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예, 잘 정리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탐낸다라는 것은 욕심을 낸다는 뜻이죠. 그래요. 우리 마음 속에 일어나는 욕심, 욕구들이 다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아주 좋은 예지만 고3 학생이 좋은 성적을 받고 싶은 욕심이 있다. 바람직하죠? 아, 그렇죠. 아멘하신 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자녀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좋은, 예,
간절하니까 얘기하시는 거겠죠. 자, 좋은 성적을 받고 싶은 욕심이 있는 건 너무 좋은 겁니다. 다른 모든 직업들이나 다른 모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내가 맡은 일을 잘하고 싶은 욕심은 당연한 거고 정말 좋은 겁니다. 목사로서 설교를 잘하고 싶다. 어이, 바람직하죠. 아멘. 자, 오늘 그런 날이 되길 바랍니다. 자, 선생님이 교사로서 강의를 잘하고 싶다. 좋죠. 학생들을 내가 잘 돌보겠다. 너무너무 좋은 욕심들입니다. 이런 건 또 어떨까요? 조금 이제 조금 난이도가 높여서 가족들이 이제 매번 이사 다니는 게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집을 하나 장만하고 싶다는 욕심은 어떤가요?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같은 맥락으로 우리 가족들이 조금 더 안전한 차를 탔으면 좋겠다. 자꾸 축복했더니 이렇게 좋은 차를 타고자 하는 욕심도 좋은 것도 있고 또 나쁜 걸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 가족들이 좀 좋은 곳에서 여유롭게 휴가를 보내고 싶다는 욕심도 나쁘다거나 탐심이라고 할 수 없지요. 이런 이제 우리의 일반적인 욕구들과 욕심들이 있습니다. 이런 일반적인 것들이 있는데 이것이 너무 과하거나 하나님이 정해주신 질서 바깥으로 넘어가게 되면 그거를 탐심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 탐심이란 건 결국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막 일일이 법으로 규정해서 금지하고 이러긴 또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지극히 정상적이고 일반적이지만 어디까지가 욕심이고 탐심일까 이렇게 생각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우리의 일반적인 욕구들이 무한대로 확장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 탐심으로 발동하는 그 포인트 한 두 가지만 오늘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의 욕심이 무한대로 커지는 두 가지가 하나는 돈이고요. 하나는 교만함입니다. 돈부터 보시면 이 돈은 다른 욕심들하고 조금 다릅니다. 많이 달라요. 다른 모든 욕심들은 경제학적으로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라는 법칙의 지배를 받습니다. 어려운 건 아니고요. 이게 뭐냐면 배가 고프면 식탐이 발동하잖아요. 식탐이 발동하면은 막 뭔가를 엄청 먹고 싶은 마음이 막 욕심이 가득해집니다. 막 저 같은 경우가 이제 그런데 퇴근하고 집에 갔는데 이게 안 빨리 안 되고 막 지연되고 이러면 굉장히 막 짜증이 나면서 막 욕구가 막 그렇게 저만 그런가 봐요. 그런 경우들 있잖아요. 막 이렇게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밥을 한 그릇을 먹고 나면 욕심이 줄어드는 겁니다. 두 그릇, 세 그릇, 네 그릇째 공깃밥까지 가면 어느 순간에는 식탐이 완전히 사라지는 순간까지 오게 됩니다. 그렇다고 제가 네 그릇 먹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게 이렇게 올라갈수록 없어진다는 거죠. 빵으로 예를 들었어야 됐는데.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옷을 좋아하는 분도 있고 자동차를 좋아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거를 욕심이 있다 그래서 무한대로 갖고 싶어 하지는 않습니다. 무한대로 관리도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가 있으면 어느 정도 만족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돈은요, 관리가 안 됩니다. 무한대로 갖고 싶습니다. 그래서 앉은 자리에서는 밥도 한 공기 제대로 못 먹는 사람이라도 자기가 살 집이 아니지만 아파트는 수십 채, 수백 채를 갖고 싶어 하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데 이것을 탐내면 큰일이 벌어진다. 믿음으로 떠나게 되고 근심 가운데 쌓이게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시죠. 어느 날 누가 이렇게 복권을 나눠줬습니다. 내가 산 게 아닙니다. 나눠줬습니다. 받았어요. 그랬는데 당첨이 됐다고 해봅시다. 정말 기분이 좋은 상상이죠. 내 통장에 세금 떼고 20억이 딱 들어왔습니다. 자, 20억 숫자를 보는 거예요. 1십, 백, 천만, 십만, 백만, 천만, 그 다음 뭐 1억, 10억 이렇게 해가지고 20억이 쫙 공이 막 붙어가지고 막 20 몇억, 몇천 이렇게 딱 들어온 겁니다. 자, 어떨까요? 너무 좋죠. 너무 좋죠. 막 팔짝팔짝 뛰고 막 너무 좋은 겁니다. 제가 평생에 팔짝팔짝 뛴 적이 한 번 있는데
평생에 장학금이라고 한번 받은 적이 있어요. 20년 전이라 또 제가 문과여가지고 200만 원도 안 되는 돈이었어요. 근데 집에서 그 소식을 확인했습니다. 전혀 기대 못했어요. 그리고는 어머니랑 저 한 살 차이 나는 남동생이 있는데 얼싸안고 펄쩍펄쩍 집안을 뛰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게 원래 오해하실까 봐 그러는데 제가 평소에 제 동생 손을 잡거나 터치가 되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도 제가 어머니를 막 살갑게 안아드리고 그런 아들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는 이 감동을 뭐로 표현할지 몰라서 제가 막 이게 막 껴안고 막 이런 감동이 이제 2002년 월드컵 때 이탈리아전에서 이게 딱 역전골을 넣었을 때 그 희열과 이런 게 막 올라오면서 저희 어머니랑 막 동생이랑 부둥켜 안고는 막 펄쩍펄쩍 뛰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는 다시 대면대면하게 헛기침을 하고는 이렇게 이제 흩어졌던 기억이 있는데 여러분 20억이 좋습니다. 너무 좋죠. 20억을 딱 확인하면 너무 좋고 펄쩍펄쩍 뛸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좋아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숫자를 보는 순간 딱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그런데 왜 좋냐 이거죠. 생각하는 이 돈으로 내가 안정된 집을 하나 이렇게 딱 마련하고 우리 애들 그동안 너무 학원 다니고 싶어 했는데 못한 공부도 다 시켜주고 내가 화목하게 우리 가족들이랑 휴가를 어디를 가가지고 너무너무 행복하게 지낼 거를 상상하면서 좋아하는 것은 대부분 아닐 겁니다. 그 순간에 거기까지 우리는 생각을 못합니다. 그냥 좋은 거예요. 그냥 아직 돈을 어디다 써야 될지는 몰라요. 뭐 당장 급한 용도가 떠오르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돈을 어디다 써야 할지 뭐 가족들하고 화목한 상상을 하면서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좋은 겁니다. 그냥 좋은 걸 뭐라고 하냐면 돈을 사랑한다라고 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돈이 주는 전능감을 아주 만끽하는 겁니다.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일종의 믿음입니다. 돈이 있으니 이렇게 큰 돈이 있으니 걱정 없이 풍성하고 여유롭게 살 수 있겠다는 믿음에서 나오는 전능감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믿음대로 돈이 진짜로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줄 힘이 있느냐는 겁니다. 돈이 삶에 안정감을 주고 행복을 줄 수 있지요.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겁니다. 좋은 아파트 사서 이사 가서 멋진 곳에서 휴가 보내면 좋지요.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좋은 집에 산다고 저절로 가족끼리 안 싸우고 화목하게 되나요? 좋은 데서 좋은 휴양지에서 좋은 호텔에 묵었다고 저절로 관계가 좋아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돈이 있는 것이 없는 것보다는 대체로 좋습니다. 하지만 돈이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우리가 돈을 믿을 게 아니라 돈이 있구나 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돈을 제대로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얼마 전에 끝난 드라마 중에 그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에피소드가 나와요. 삼형제가 유산을 100억을 받았습니다. 잘 사용하면 저 세 가정 전부가 온 가족이 행복하고도 남을 충분한 돈인데요. 저게 왜 저기 나왔느냐면 저 형제들끼리 저 돈을 더 갖겠다고 꼼수를 부리다가 법정 다툼을 하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돈이 생기면 걱정이 사라지고 풍성하고 여유롭고 가족하고 화목하게 되는 거라는 건 우리가 가진 돈에 대한 잘못된 믿음입니다. 저절로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도 똑같이 저 방금 보신 것처럼 유산 문제로 예수님 우리 형 보고 유산 좀 똑바로 나눠달라고 해주세요 라고 하는 요청이 재판 요청이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때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사람이 누리는 평안과 행복은 그 소유에 넉넉함에 돈이 많다고 저절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평안과 행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그 믿음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는 더 많은 돈이 있으면 행복할 거라고 풍성할 거라고 여유가 있을 거라고 평안해질 거라고 믿는 겁니다. 그렇게 믿으면 계속 돈을 더 많이 결국 무한대로 원하게 된다는 겁니다.
아까 20억 얘기했지만 20억 누가 보기에는 금방 없어질 만한 돈입니다. 더 원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탐심은 우상 숭배와 같습니다. 돈에 대한 믿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영적인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콕 집어서 너희가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님의 라이벌로 돈을 딱 집어서 설명하신 것입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자산이 수조원은 될 록펠러가 살아생전에 이런 질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당신이 현재 소유하는 재산으로 만족하십니까? 그랬더니 록펠러가 아니요 라고 했습니다. 기자가 그러면 얼마나 더 소유하면 만족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었는데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Just a little more. 조금만 더. 수조원이 있지만 조금만 더 있으면 나는 만족할 것 같다는 겁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인생의 평안과 행복과 만족은 수조원을 쌓아두고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복음을 통해 예수님이 주시는 행복과 평안을 얻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비결 안에, 그 복음이 주는 그 비결 안에 우리가 가난해도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고 풍요 속에서도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복음 안에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우리가 함께 배우시기를 축복합니다. 돈 말고 그러면 또 우리의 욕심을 무한대로 자극하는 또 하나의 포인트가 있는데 그것이 교만입니다. 욕심이 교만을 만나면 정상적인 인간의 어떤 욕구들도 무한대로 늘어나면서 탐욕스럽게 변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자세히 보시면 주님은 탐내지 말라라고만 말씀한 게 아닙니다. 같이 한번 오늘 말씀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그냥 탐내지 말라가 아니라 내 이웃의 집, 이웃의 아내, 이웃의 종이나 이웃의 뭐 소나 가축들, 그러니까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는 겁니다. 이 교만이라고 하는 건 내가 다른 사람, 저 사람들보다 더 낫다,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높다라는 것을 굳이 내가 증명하거나 생색내려는 마음입니다. 저 사람들보다 돋보이고 싶은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다는 우월감에서 즐거움을 찾는 게 교만함입니다. 여러분 아까 상상하신 대로 20억 당첨되셔서 좋은 아파트 들어갔습니다. 상상을 해보시면 그런데 어느 날 친구랑 이야기하다 보니까 고등학교 때는 제가 나보다 공부 못했는데 분명히 못했는데 오랜만에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제가 사는 집이 내가 살고 있는 집보다 더 비싸고 좋은 집이에요. 자, 갑자기 기분이 어때요? 기분이 나빠요. 왜 나빠요? 우리 집값이 떨어졌어요? 아니죠. 내가 걔보다 우월하지 못하다는 데서 오는 짜증인 겁니다. 교만은 남들과 비교해서 나를 돋보이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교만은 누가 앞에서 생색을 내거나 잘난 척하는 것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다면 아, 내가 교만하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교만한 사람은 이웃의 집을 탐내다 못해 이웃의 집과 경쟁합니다. 이웃보다 더 나은 사람이란 걸 내가 보여주려고 더 좋은 차를 욕심내고 더 좋은 집을 욕심내고 자기가 더 나은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려고 남의 아내를 빼앗는 지경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런 예가 성경에 다윗이 있습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할 때 설명이 이렇습니다. 다윗 왕이 봄날 어느 오후에 오후 늦지막히 일어나서 왕궁을 이렇게 거닐고 있었습니다. 이 배경 묘사가 말하고 있는 게 지금 다윗이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를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지금 왕이 되었다고 하는 이 우월감과 전능감을 아주 아주 한껏 누리고 있는 상태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봄은요 원래 전쟁하는 시즌입니다. 겨울엔 안 했다가 봄이 딱 되면 전쟁을 시작하는 시즌이 되었는데 항상 전쟁에 나가던 다윗이
이날 따라 왕권이 안정됐다고 느꼈는지 야 올해부터는 나는 안 나갈 테니까 부하들, 장수들을 보내놓고는 자기는 궁에 남아있는 겁니다. 그럼 궁에 남아서 할 일이 많냐? 그게 아닙니다. 궁에 남아서 오후 늦게 일어나가지고 산책을 하는 겁니다. 내가 이 정도면은 전쟁할 군번 아니지. 아이, 지금 내가 왕인데 나도 봄에 벚꽃 좀 보고 좀 여유 있게 이렇게 우아하게 살아야지 언제까지 내가 전쟁터에서 칼질하고 살아야 되나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내가 가장 높은데 내 마음대로 해도 되지. 이제 지긋지긋한 전쟁 같은 거 안 해도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할 사람 있나. 밤새 뭐 했는지 오후 늦게 잠자리에서 지금 일어나가지고는 느긋하게 산책을 한 바퀴 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시내에서 제일 높은 곳에 있는 자기 왕궁을 이렇게 거닐고 있는데 보통 왕이 이렇게 거닐면 그 뒤에 누가 있어요? 내시들, 상궁들, 이렇게 비서들이 따라다니잖아요. 이스라엘도 그랬겠죠? 그러면 옆에 이 비서들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산책을 다 같이 우르르 이렇게 쭉 하고 있는데 저 높은 데서 멀리 밑에 이렇게 보니까 누가 여자가 목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평소 같으면 아이고 민망해라 할 텐데 그리고 고개를 돌리려고 생각해 보니까 내가 왕이네. 내 마음대로 해도 이것들이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거 아니잖아. 그런 마음이 쓱 올라오는 겁니다. 그리고는 부끄러움도 있고 당당하게 쳐다보는 겁니다. 그리고는 뻔뻔하게 옆에 비서들에게 묻습니다. 저 여자 누구지? 옆에 사람이 대답합니다. 네,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입니다.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는 것에는 많은 정보가 들어있습니다. 우리아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햇사람, 이방민족 출신이라는 겁니다. 이방민족 출신으로 지금 다윗의 가장 충실한 충신이 되어서 왕 대신 전쟁터에 나가서 목숨 걸고 다윗에게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우리아는 전쟁터에 나가 있는 장수였습니다. 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는 겁니다. 자기 부하입니다. 나중에 다윗이 우리아를 예루살렘으로 불러서 야 너 하룻밤 집에서 좀 자라 이러고는 두 번이나 집으로 보내는데 우리아가 얼마나 충신이냐면 이스라엘 군대가 야전에서 경계태세를 갖추고 지금 전시 상황 중에 저러고 있는데 내가 어찌 편하게 장군이 되어서 어찌 편하게 집에서 잘 수 있겠는가 이것은 이스라엘 군대에 대한 나의 배신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오히려 왕은 집에 가서 자라고 했는데 우리아는 군대에 대한 배신감을 내가 가질 수는 없기 때문에 아무도 시키지 않았지만 혼자 침낭을 들고 성문 앞에서 혼자 야외 취침을 이틀이나 했습니다. 충신이죠. 더군다나 다윗도 우리아가 충성스럽다는 거 인정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어느 장면에서 알 수 있느냐면 도대체 우리아 때문에 문제가 발생해서 안 되겠는 거예요. 자기의 죄를 덮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아를 다시 전쟁터에 돌려보내는데 편지를 하나 써서 보냅니다. 군대 장관에게 편지를 씁니다.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죽이도록 해라. 같이 이렇게 갔다가 나머지는 쓱 빠지고 우리아의 부대만 앞에 혼자 돌격해서 죽도록 해라. 이렇게 전술 지시를 내립니다. 근데 그 편지를 누구 손에 들려 보내냐면 우리아한테 보내줍니다. 우리아한테 야 이거 기밀입니다. 군사 기밀이야. 가서 군대 장관에게 전달해 주시면 됩니다. 탁 우리아한테 줍니다. 우리아가 가서 그 중간에 보면 어떻게 돼요? 도망가겠죠. 근데 우리아가 중간에 절대 열어보지 않고 충성을 다해서 이거 그대로 군대 장관한테 갖다 줍니다. 군대 장관이 그것을 딱 보더니 자기가 놀라겠죠. 그리고는 그대로 우리아가 죽게 됩니다. 다윗은 이런 충신의 아내를 데려오라고 왕궁에서 다 듣는데 뻔뻔하게 명령을 내립니다. 가서 데리고 와라. 그리고는 결국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성적으로 취하고 결국에는 이 문제를 덮다 덮을 수 없어서 방금과 같이 우리아를 죽이는 명령까지 내리게 됩니다. 이 다윗의 죄를 하나님이 뭐라고 설명하시느냐면 사무엘하 12장 7절에서 10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와닿았는데 8절 말씀에 만일 그것이 내게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너한테 이것 저것을 더 주었을 텐데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안타까운 거죠. 지금 다윗이 탐심을 부릴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윗 뒤에 누가 있어요? 뭐든지 주시려는 주님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내가 너 부족하다고 생각되면 내가 주었을 건데 라고 생각하는 주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이미 무엇을 주셨느냐면 이미 시골에 목동을 세워서 모든 죽을 고비를 다 이기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다윗은 이미 재정적으로도 풍부하고 권력도 많고 아내도 많고 후궁도 많습니다. 뭐가 부족해서 지금 다윗이 탐심이 발동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은 뭐라고 이 상황을 정리하느냐면 다윗아 네가 욕심이 많다 이렇게 정리하지 않습니다.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겼다. 네가 나를 업신여겼다 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 말은 다윗이 교만했다는 겁니다. 내가 왕인데 내가 여기서 제일 높은데 내가 왕인데 원하는 여자를 내 마음대로 취할 수도 있는 거지 이런 짓을 해도 나한테 뭐라고 할 사람 아무도 없어 라는 거는 우리 위에 계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위는 어겨도 되고 하나님이 보면 뭘 어쩌겠어 왕이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지 라는 마음이 다윗 안에 깔려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만이 불러일으키는 탐심은 순수하게 영적인 죄악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게 믿음과 믿음의 싸움이었다면 교만은 하나님과 대적하는 겁니다. 다윗은 여자가 필요했던 게 아닙니다. 교만이 주는 우월감을 즐기고 자기가 돋보이는 즐거움을 즐겼던 겁니다. 그래서 그 교만은 하나님에 대한 질서, 하나님의 존재 그 자체도 무시하고 깔보는 마음이 들어있던 겁니다. 이 교만함이 발동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아까 공부를 더 잘하고 싶은 고3 학생의 바람직한 그 마음이 교만함이 발동이 되면 내가 누구를 이기기 위해서 공부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이미 이겼던 사람, 자기 나보다 공부를 못하는 사람은 무시하게 되는 거고요. 나보다 잘하는 사람은 내 다 적입니다. 공부를 더 잘하게 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교만함 때문에. 그러나 위로는 열등감을 빠지고 아래로는 사람을 무시하는 그의 마음은 악한 마귀가 이미 그의 마음을 점령한 탐욕으로 가득한 마음으로 변하게 됩니다. 모든 게 마찬가지입니다. 남들과 비교해서 돋보이려고 하는 교만의 덫에 걸리면 사람은 평소에 안 하던 죄에 빠지게 됩니다. 그냥 좋은 집을 원하는 것과 교만에 빠져서 좋은 집을 원하는 것 전혀 다른 게 됩니다. 그냥 차를 좋아하는 것과 교만함 때문에 내가 조금 더 좋은 차를 타야겠다고 하는 건 전혀 다른 문제가 됩니다. 내가 가족들하고 좋은 휴가를 보내겠다는 마음과 교만함 때문에 좋은 휴양지를 가야겠다는 것은 전혀 다른 상황이 되게 됩니다. 우리는 누굴 이기려고 휴가를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만은 정상적인 욕심도 탐욕으로 변질시킵니다. 그래서 진짜 겸손한 사람은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를 잊어버리는 사람, 신경 안 쓰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잘난 사람들, 멋진 사람들만 교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단은 교만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나 좀 봐주세요. 나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이게 다른 사람의 평가에 좋은 이미지를 만들려고 애를 쓰는 사람은 이 교만한 죄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전에 제가 청년 때 앞에서 이제 기타 치고 찬양인도 할 때가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이었죠. 그게 유행이었어요. 찬양인도를 이렇게 하면 그 교만한 사람들에게 오는 유혹이 이런 겁니다. 저 같은 사람들에게는 찬양인도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손도 들고 막 눈도 감고 은혜를 받잖아요. 받으시잖아요. 그러면 스스로 생각하는 겁니다. 어이, 잘하고 있어. 아, 내가 지난주보단 괜찮은 것 같아. 아, 내가 어제 찬양인도 한 사람보다 나은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이 싹 올라오는 겁니다. 아니, 은혜는 여기서 받고 있는데 내가 잘난 척하는 거고, 잘난 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혼자 입으로는 찬양을 하고 있죠. 찬양 인도도 하고 있고 입으로는 찬양을 하고 있지만 마음속으로는 역시 내가 잘하고 있어. 거 봐라. 야, 괜찮네. 오늘 되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반대로 분위기가 좀 다운되면 가라앉으면 내가 뭐 잘못했나? 아유, 오늘은 내가 어제 인도한 형보다 내가 진 것 같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우울하기도 하고 막 우월감을 갖기도 하고 그러는 겁니다. 급기야는 지난주에는 몇 명이 왔는데 몇 명이 손을 들었는데 오늘은 몇 명이 왔고 몇 명이 이런 거 비교하고 앉아있는 겁니다. 마음속으로 아무도 신경 안 쓰지만 마음속으로 급기야 어떻게 되냐면 이 마음이 교만한 마음이라는 걸 내가 깨닫게 됩니다. 아, 교만하구나 깨닫게 돼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찬양 인도를 막 하다 보면 누가 은혜를 받고 손을 듭니다. 그러면 잘하고 있어. 오늘 대단한데 혼자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다가 사람이 겸손해야지. 어머 이런 거 신경 쓰지 말아야지. 이러고 있으면 그다음 바로 그 순간에 다음 순간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와, 이렇게 겸손한 생각까지 내가 할 수 있다니. 훌륭해. 혼자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또 아니야 이런 생각하면 안 되지. 이러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무한 반복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그 시간이 뭐 하는 시간이냐면 경배와 찬양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모든 관심을 집중해야 하는 예배의 순간인데 저는 찬양인도를 하면서 하나님 생각은 하나도 안 하고 내 생각만 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손을 들었네 만에 그게 나에 대한 평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돋보이네 안 돋보이네 잘했느니 뭐 겸손하느니 혼자 막 나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예배자들입니다. 누굴 예배하고 있는 겁니까? 나를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반대로 앉아있을 때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손을 들었네 만에, 내가 일어났네 만에 이러면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영적으로 어떻게 볼까 이런 거 신경 한참 쓰면서 가사는 하나도 생각이 안 나는 그런 지경에 이르르는 교만함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는 관심이 없고 나에 대한 평가에만 매달리는, 그래서 온 마음속에 나로 가득 찬 사람, 이런 사람이 자신의 우월감을 위해서 이웃의 소유보다 내가 더 가지려고 합니다. 급기야는 나 자신의 우월감과 전능감에 취해 이웃의 아내를 빼앗는 탐욕을 부리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 교만함을 이길 수 있을까요? 교만하지 말아야지라는 생각은 도돌이표처럼 아이고 내가 이렇게 겸손한 생각을 하다니 라고 이렇게 다시 돌아옵니다. 자, 여러분 해봤습니다. 다시 돌아옵니다. 유일하게 이 도돌이표에서 벗어나는 길은 예수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내가 교만한 사람임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겁니다. 아, 나는 교만하구나. 나는 다른 사람의 평가만 생각하는 사람이구나. 인정하고 교만해도 어쩔 수 없지. 내가 죄 가운데 있는 거 당연하지. 하지만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건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뿐이지. 툭툭 털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내 죄를 껴안고 이거를 내가 해결해 보려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죄의 덫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은혜를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 왕이
스스로가 우월감에 취해 있을 때, 그래 내가 지금 교만하구나, 내가 지금 왕이니까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 보다, 내가 우월감에 취해 있구나, 이 마음 인정하고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했다면 결과는 달라졌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모습이 없습니까? 돈을 사랑하고 돈을 의지하고 돈을 믿거나 스스로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돋보이려는 마음으로 무언가를 탐욕스럽게 바랬던 마음들, 스스로의 마음을 점검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함으로 모든 탐욕의 유혹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음성 앞에 정직하게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돈을 사랑하는 마음, 돈을 의지하는 마음, 그걸로 행복과 평안을 얻을 수 있다고 믿는 거짓된 믿음 가운데 우리가 깨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돈을 의지하지 않고 잘 사용하는 선한 청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우월감을 누리려는 교만함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며 나만을 생각하는 죄악 가운데 벗어나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시선과 생각이 주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지난 9주간 십계명 말씀을 살펴보며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았습니다. 내 힘과 의지로는 소망이 없사오니 죄악 가운데 건지시고 승리케 하시는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십자가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70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꼬를 벌려주시니 내게 무력한 전혀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물가로
함께 기도할 때는 주님, 내가 막연하게 돈을 의지했던, 내가 돈이 더 많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던 나의 잘못된 믿음을 고백합니다. 사람의 생명과 평안이 주님으로부터 나옴을 고백합니다. 주님, 내 마음에 주인 되어 주옵소서. 주님으로 인해 행복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 내가 교만한 사람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평가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나보다 못한 사람을 무시하는 우월감을 갖는데 기쁨을 찾는 사람입니다. 주님, 나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다른 누구의 평가도 아니라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주님만 예배하며 주님 주시는 은혜로 충만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며 기도합니다. 탐내지 말라. 이웃의 재물들을 탐내지 말라 말씀하신 오늘 주님, 내가 하나님 돈에 대하여 막연하게 믿음을 갖고 있었던 하나님, 나의 부족한 믿음을 용서하시며 하나님, 내가 주님을 잊지 않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예수님만 의지합니다. 주님으로부터만 나의 생명과 평안함이 흘러나오기를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나와 동행하여 주시며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잘못된 믿음 가운데 돌이켜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의 마음을 돌이켜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헛된 것에 찾으며 나아가지 아니하고 주님으로 만족하며 주님으로 충성하여 사람들에게 주님께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른 누구가 아니라 내가 교만한 사람임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평가에 민감한 사람임을 고백하며 주 앞에 고백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를 돋보이길 원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를 원하고 다른 사람의 평가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우월감에 하나님 사는 사람임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나의 교만함을 하나님 용서하시며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며 고쳐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내가 나를 잊고 우리 주님 바라볼 수 있게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과 나는 한번 없고 구속한 주님만 바라보며 구속한 주님만 나의 시야에 가득하며 우리 주님의 은혜만 내게 충만한 하나님 살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보기를 수만하며 주님만으로 충분하기를 수만하며 다른 모든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것에 내가 생명을 걸고 우리 주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것에 내가 나의 믿음을 걸고 나의 삶 가운데 우리 주님께 인정받는 우리 주님 앞에 인정받는 착하고 충성된 누가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가 칭찬하는 하나님의 칭찬에 갈망하는 우리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은혜로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우리 주님 나의 목자 되시고 나를 이끄시고 우리 주님이 나를 채워주시니 내가 아무 부족함이 없어요. 우리 주님이 인정하는 삶, 우리 주님이 인정하는 삶, 주님이 칭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인정받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으로 충만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으로 인해서 충만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는 우리 가정 위에서, 교회 위에서, 사업장 위에서 중보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사업장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축복하시고 우리 다른 부교역자들 하나님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변의 환우들, 가족들 주여 낫게 하시고 회복해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의지할 것이 돈도 아니고 다른 사람보다 더 나아 보이는 모습도 아니고 우리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여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중보하며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중보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인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가족이 다른 곳에서 성기는 가족이 아니라
지켜주시며 하나님 영육간의 안전을 예수께서 붙잡아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실 때 하나님 능력을 더하시며 하나님 능력 가운데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붙잡아주시고 채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두 부교역자들 우리의 통로로 주께서 불러주셨으니 살생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통로로 주의 말씀을 전하며 주의 은혜로 기도하며 축복하며 나아갈 때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소서. 하나님 복되 두셔서 주 있게 주께서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화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가족들 우리 화를 하나님 낫게 하시고 하나님 고치시고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주셔서 역사하여 주소서. 하나님 내 인생을 완전히 하시고 낫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